스피드 종목텐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욱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현대위아와 한전KPS, 삼성SDI, 가온전선, 솔루엠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박수범 이사의 픽은 KCC,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솔케미칼, 동원시스템즈, LG생활건강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두 분이 중대형주들도 좀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앞으로의 전략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앞으로의 전략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현대 위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 쪽에서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은 뭐 멕시코나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해외 법인 쪽에서의 그런 실적이 좀 살아나야 현대 위아의 어떤 주가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상향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계속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좋은 시그널을 뭐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또 HMGM의 이 프로젝트에 의한 이 1,500억 뭐 작년 3분기부터 이 시작하면서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도 올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주가나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약간의 좀 부각을 좀 덜 받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된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지금 현재 ES양 이 공정 시스템에 대한 이 사업 부분 쪽에서 실적만 좀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현대 위아의 어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열관리 시스템과 같은 신사업에 대한 매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좀 투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잡힐수록 현대 위아의 주가에 대한 이 퍼포먼스는 나올 가능성이 올해부터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위아 첫 번째 종목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뭡니까? 네, KCC입니다. KCC. 네, KCC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10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중에서 7종목이 좀 올라갔습니다. 3종목이 좀 내려오고. 그래서 오늘 그 7종목 올라갔던 종목들을 혹시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제 얘기를 듣고 또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 첫 번째로 KCC를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KCC 앞으로 뭐 지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방 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뭐 동사에서 하고 있는 도료 사업 그리고 이제 실리콘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리콘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KCC가 조정받았던 이유가 작년에 실리콘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이었죠. 그에 대한 이제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좋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최근 다시 한 번 실리콘 가격이 30% 이상 껑충 뛰었고요. 그에 따른 2분기부터는 실적 전환이 가능하다. 네. 이익 전환이 가능하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지금 KCC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죠. 지금 현재 PBR이 0.5배고 네. ROE가 지금 현재 4%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법인세도 감면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좀 적응되셨죠, 이사님? 땡. 네, 아직까지는 네,
상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KCC 저평가되어 있는 또 대형주 중에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박 이사님이 알려주신 지난주 종목 대박이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것 중에 7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이성우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한정 KPS. 한정 KPS.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선 한정 KPS 원전. 이 정부에서 연초부터 이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뭐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 시행 계획이죠. 이쪽에서의 자금 집행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와 또 신사업 쪽에서의 이 자금 집행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그런 점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 정부에서의 금융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뭐 올해 초만 아니라 저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한정 KPS는 원전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그 전방 어떤 기업들이 이 수주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 차이가 나지만, 안전 KPS는 기존의 원전과 그리고 새로 신규로 원전이 들어올수록 어떤 그 정비 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전주 안에서도 독보적인 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는 약간 해외 사업 쪽에서도 치중됐지만 해외 사업이 생각보다는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안 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쪽에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올해 한정 KPS의 실적과 주가에도 그대로 다시 한번 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 KPS까지 원전 관련 종목 하나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포인트를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묵직한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다는 내용들을 뭐 CMO 사업에서도 글로벌 1위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에 따라 이제 CDMO 사업도 지금 이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ADC 관련된 이제 항암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삼성물산 이 세 회사가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 펀드 자금만 하더라도 2,400억 정도였는데,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이제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근에 미국에 있는 ADC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로직 바이오라는 회사에다가 최근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ADC 치료제에 대한, 항암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주가 충분히 100만 원을 넘겨서 더 추가적으로 좀 더 크게 보자면 저는 150만 원까지도 뭐 1, 2년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매년 퀸턴 점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초나 남겨뒀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세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강조를 계속 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100만 원 넘어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역시 삼성그룹주 중에 하나 삼성 SDI를 가져오셨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관련 모멘텀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양산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짚어봐야겠긴 하지만, 네, 분명히 지금 이제 삼성 SDI의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좀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탈피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원통형 전제된 양상 시점이 경쟁사들도 많습니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상 시점을 좀 빨리 앞당겨야 삼성 SDI가 이쪽에서의 실적을 좀 잡히면서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삼성 SDI 2026년에서 내년으로 양산 시점을 좀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고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는 저는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핵심 고개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BMW죠. 이 차세 플랫폼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이 수주에 대한 지연 우려가 그전에 좀 있었긴 하지만 이 추후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악재가 좀 반영이 됐던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 약간의 주가 악재의 선반영에 대한 관점으로서는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중재형 전지 내에서도 이 P5와 P6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도 계속해서 한번 지난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세 번째가 한솔케미칼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가져오셨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박 이사님 지난주에 도료 말씀하시면서 한솔케미칼 알려주셨는데 미리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좀 수익을 보신 모양이에요. 네, 더 홀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삼성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회사이기도 네. 하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방막 소재를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어제 5%나 올랐고 오늘도 갭 상승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한솔케미칼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LG가 4680이라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납품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경쟁사들이 있긴 하지만 네. 한솔케미칼이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확실하게 픽스가 된다면 현재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전 고점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전 고점 부분이라면 23만 원 정도라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지금 20만 1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지금 전 고점 23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엔솔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주기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15초 또 남으셨는데 세이브 하시고 뒤에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한솔케미칼까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가온전선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에 전선 관련 종목들도 좋은 상황이죠. 유튜브에서 그렇죠. 거북이 달린다님은 LS가 요즘 왜 이렇게 오르나요? 뭐 이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전선 관련 주 계속해서 좀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전선도 그렇고 지금 뭐 구리 가격도 많이 좀 상승하는 네. 영향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생산하는 업체인데. 근데 거의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온전선의 매출액의 90%는 내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원전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 송배정망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전선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뭐 미국에서도 지금 AI 이게 나와주면서 이 전력선 뭐 변압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 추세를 바로 가온전선도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국내 쪽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과 이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가온전선을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터키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일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베이스를 깔고 가면서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아직까지 통신 쪽에서 통신선 쪽은 쉽지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수 인프라에 대한 수혜는 계속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까지 전선 관련 주 최근에 좋은 흐름,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역시 함께 잘 체크를 하시면서 요즘 이쪽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 네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동원 시스템즈였는데 지금 현재도 주가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LG의 4680 배터리 셀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캔케이스를 전량 지금 현재 단독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동원 시스템즈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LG엔솔이나 삼성SDI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움직임, 셀을 만드는 회사들의 움직임을 네. 지켜볼 필요도 없고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동원 시스템즈에게는 이들만의 호재이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못 올라가더라도 동원 시스템즈는 반드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4%나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뭐 그런 흐름들이 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래 지금 현재 이익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아직까지 그 멀티플을 받아가면서 상승하는 부분들에서 고점 신호는 아직 안 나왔다. 이제 네. 5만 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저는 5만 원이 아니라 뭐 6만 원도 더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도 최근에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잘 올라타서 수익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솔루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솔루엠도 뭐 실적도 좋다, 뭐 ESL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주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데 지금 뭐 자리 좋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는 종목들,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대형 좀 저PBR 이쪽에서도 가는 종목도 계속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한번 좀 이제 과대낙폭인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인데 ESL 쪽에서의 이 전자 가격 표시기에 대한 실적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안정적인 실적에 이렇게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이 ESL 쪽에서의 전망 그리고 추이를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때의 어떤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3원 이상 유지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 떨어질수록 이 목표 주가 괴리율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유럽 쪽에서의 리테일러 중심으로 이 수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이 성장성을 계속 지금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는 점이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파워 사업부만 잘 맞춰주고 고객사와 끈끈해지게 된다면 이 솔루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매수라기보다도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엠 지금 차근차근 좀 모아가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기대해보자. 지금은 좀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 지난주에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계속 좀 상승 여력이 있다 보세요? 계속 상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LG생활건강을 매수를 2월 초부터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지금 순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롱텀 포지션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패시브적인 성향도 좀 강하다라고 봐야 돼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과대 낙폭을 보여줬던 LG생활건강이 중국의 이제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하는 분위기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LG생활건강의 주가 상승도 노려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생활건강이 올해 CEO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번 연도에는 뭔가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보게 되면 네. 비건인들을 위한 그야말로 동물로 만든 어떤 동물로 만든 부분이 아니라 식물성 네. 식물성 제품들을 계속 꾸준하게 좀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제품들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고 열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LG생활건강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실적이 저는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